가수 김다현은 최근 부루의 명곡 녹화에 참여하여 매우 전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돕기 위해 감독에게 많은 아름다운 촬영 각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감독은 김다현 가수를 크게 칭찬하며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프로그램이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다현은 모든 직원과 관객들에게 음식을 사주며 그의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배려는 즐거운 작업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MC 신동엽은 건강 문제로 인해 김다현이 사온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김다현은 처음에 신동엽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화가 난 줄 알고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그 후 신동엽은 자신이 김다현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김다현이 단지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매우 배려심 많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선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다현의 전문성과 선의는 단지 그의 업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항상 온화하고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기꺼이 경청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친밀하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김다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팬들과 대화하고 사진을 찍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의 열정과 친절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이 김다현을 더욱 사랑하고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녹화 내내 김다현은 어려움이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항상 인내심과 결단력을 발휘하며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